하지만 뭐 그 네.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박태준 같은 분이 네. 사실 그 아까도 이제 벨기에 철강 얘기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서는 값을 팔아서 철을 사와야지 철강 회사를 만든다는 걸 팔아야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니네 택도 없다 그랬고 이제 그 11번 제천한테 기술 요청했지만 걔네들 뭐 노노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그때 박태준 회장께서 우양우 정신 제대로 우거들면다 빠져 죽는다라는 그 하에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런 그 포항 용어 포항 제철 용어서 뭐 제철 보급이고 그 입장에서 어떤 지하산 인프라가 빠져지게 됐고 또 그 외에도 몇 번 이제 기업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참 그때 애증 관계긴 한데 어떤 네. 그 산업화 단계에서 얼마나 참 가산법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참 그걸 또 조금 좋게 볼 수도 없고 나쁘게 볼 수도 없고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이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훌륭한 기업인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소유 의식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런 그 사실 우리 그 유교전쟁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뒤 가난했을 때 태어나서 우리 친구들 다 가난했었고 정말 그 여러분들 모를 텐데 한 반에 학생이 100명 넘고 어떤 반은 오전반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하는 얘기 막 24번 그러고 살던 나라였었는데 이런 나라가 어느 순간 뭐 반세기 만에 OECD 국가로 들어간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주장이 좀 있습니다만 그걸 긍지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 잘 지금 이런 추세만 잘 유지한다는 게 되면 우리나라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자리에서 또 일본에 이 사람이 있지만 또 딴 데는 누가 있을 거고 그런 사람 어떤 다 골고루 해서 글로벌이 훌륭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좀 역사적인 뭐 공부하면서 되어보자 이런 마음이 충만하다는 게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이 시부사와가 자본주의 설계자로서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런 업적들, 또 업적들 많잖아요. 네. 사회공헌 기업 뭐 600개 설립도 하고 예, 2년 연속이었죠. 네. 예. 뭐 그런 여러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일본 당시 사회에 혹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그 일본 경제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이 양반이 파리에 가서 그 네. 방사형 모양의 그런 도시를 본 게 1827년이에요. 근데 사실 근데 건설 측면에서 볼 때는 방사형 도시가 예쁘긴 한데 빵이에요. 다 모양 틀리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번지수 찾기 싫어서 빵인데 예쁜 거예요. 이 양반이 언젠가 저걸 해보고 싶었다 생각했었는데 1920년대 양반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런 회사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부야라는 그 동네가 있고 여기서 요즘 속도로 한 12분 정도 밖에 나가는데 어쨌든 뭐 데네도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따가 그럼 마을을 만든 거예요. 파리를 본따가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철도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 탑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쪽으로 올 때는 아침 학생이 오고 나갈 때는 이제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탑을 만들 유치합니다. 백화점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시부야라는 지역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 시발점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모든 게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생각 출발해요. 기업도 그렇죠. 사회공헌 기업도 그렇죠. 또 수많은 기관들 무슨 뭐 병원이 뭐니 다 이 양반의 머리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런 도시라는 데 제가 지난 3주 전에 가봤었는데 제출력을 내놨더니 앞에 시부사를 추앙하는 그 돈판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야, 이 양반이 언제 사람인데 물론 그 덕분에 땅값이 비싸요. 괜찮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거의 도쿄 실험하고 땅값이 비싸니까 뭐 자기들 좋겠죠. 근데 그래서 돈판에다가 이렇게 뭐 추앙하는 글 써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이 사람이 아직 일본인들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동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면은 틀림없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궁금해하실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당시에 500여 개 기업을 네.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존하는 기업 중에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기업들. 일본에서 그 제일 큰 은행들 다 이제 이분이다 만든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가 한국은행에 따로 일본도 일본은행이 있었는데 네. 일본은행이 생기기 11년 전에 이상이 어디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1호 은행을 만들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은행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또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은행의 넘버가 국립제일은행, 국립제일은행 하면서 139가지가 생겨요. 그 중에서 몇십 개도 이 양반이 관리하다 보니까 몇십 개도 이 양반이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1월에 또, 이 사람이 또 뭐가 있었냐면, 독점을 시켜야 돼요, 독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은행이 이제 미쓰이가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미쓰이 독점을 안 하니까, 이 양반이 요소를 치게 되면 은행장보다 높은 지위였었는데, 안 된다라고 딴지를 걸어요. 미치 그룹이 알바다가 미치 링을 따로 만들어요. 네. 독립된 말. 그래서 요게 오늘날 이제 미치 세모토모가 되고, 요것도 다른 은행에 대해서 다 살아남아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무슨 뭐, 삿포로를 주는 것도 쭉 올라가 보게 되면은, 뭐, 시부사부터 뭐 출발을 하고 있고, 우리 흔히 쓰고 있는 뭐, 제지회사, 뭐 왕자, 우리 어렸을 때 왕자 클파스라고 있는 어쨌든 그 왕자 이름을 쓴 그 종이회사도 네. 쭉 올라가게 되면 뭐 이 양반이 만들었고, 전업적에 봐서는 뭐, 손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뭐 시부사와의 어떤 경영 철학 또 그가 남겨왔던 업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변화된 일본 경제 사회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쭉 청사진처럼 잘 그려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책을 쓰신 목적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쨌든 이 책에서 담고 싶은 그 목적은 일본이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인물을 신권의 이 표지 모델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그게 일본이 뭐 생각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저를 비롯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네,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실용과 유신 그런 것 같아요. 네. 팀이 이제 30년 정도였던 불황을 겪으면서 뭔가 다시 복구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경제가 되게 중요한 고생이 들었어. 그러면 결국 시대 정신이 그러면 그전에는 누구였고 왜 뭐였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마네콘이 등장한 게 1924년경에 성도태자인데 일본에서 성도태자가 그 당시에 일본에 무슨 뭐 유일경제도 만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체제가 깨지고 나서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국가틀을 갖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신가세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는 중국교세, 글로벌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옛날에 처음에 누가 있었지 거슬러 가다 보니까 성도태자. 그래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이제 일본이 완전히 그 거의 뭐 미국을 누를 정도로 경제가 치고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아시아를 벗어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요. 제가 95년에 그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 영화 작업을 하는데 헐리우드에서 글로벌 영화 시장을 나누는데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은 일본 빼고 호주를 합쳐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시장이 컸었어요. 네. 그 당시에 마켓 보게 되면은 마켓 사이즈가 100이라 그러면은 3분의 1이 미국. 지금은 25%지만. 그 다음에 6분의 1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절반을 가져갔고 한국은 늘 일본의 10분의 1. 그러니까 한 60분의 1 정도가 글로벌에서 있었는데 뭐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 아니야. 누가 있었지? 후쿠자와 유키치 소위 말한 탈아론 아시아를 탈피하겠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양반이 표지모델 되면서 그래 우리 이제 아시아 아니야 하고 그래서 으쓱하다가 프라자 합의 이후에 바로 두들겨 맞으면서 경제가 힘들게 되면서 아이고 타라가 아니라 다시 실용이네 뭘로 와야겠까? 역시 이분이에요. 그렇게 내려오는 배경이 네. 좀 뒤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 혹은 오늘 한 시간여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이 메시지를 듣게 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결국 어떤
교훈을 네. 전달하고 싶으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연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교훈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조금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게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웁시다가 아니라 네.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보게 되면 되게 럭셔인 것 같잖아요. 예. 최초로 뭐 분홍을 태어나서 두 개를 뭐 동시에 배워 남들은 아무도 못 가본 어? 유럽 최초로 가봐 그러다 보니까 뭐 구정부 시정부 다 발탁되면서 그냥 온 것 같으면서 뭐 부귀영화 누리지만 이 양반이 젊은 시절은 좌절이었어요. 지금 원래 이 양반의 꿈은 뭐였냐면 이 쇼군 타도였어요. 그러다가 이 각서 썼던 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줄을 뻔하니까 자기가 보고 싶던 분이 그때 쇼군 말고 다른 쇼군과 경쟁하던 또 이런 쇼군의 옆에 집안이 있었는데 이쪽에 가신으로 들어가. 그럼 얘네가 너 못 건드려 해서 이리로 들어가요. 얘가 똘똘하니까 이 안에서 인사시험을 다 하게 되는데 네. 이쪽 쇼군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셔온 양반이 갑자기 쇼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인생의 목표는 쇼군 타던데 양반이 쇼군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변조자가 된 거죠. 두 번째. 맞다. 그러면은 좌절하지 말고 그냥 쇼군에서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뛰는데 이 쇼군이 또 메이지 유신 바로 일어나면서 나가리가 돼요. 나는 이제 충돌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평생 시골에서 쇼군이랑 보고 살라 했었는데 신정부들이 막 노하자마자 쇼군 얼굴에 뭐 문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신정부로 들어오셨거든요. 신정부로 들어와서 하기 싫은 거 해서 좌절도 겪고 그다음 내 인생 아프리나 뜨뜨라한테 근데 거기서도 차 있었으면은 본인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원탑이랑 싸워요. 그 당시 내부도 10살이 많은 원탑이랑 오크도시비치인데 오크도시비치는 부국감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 군대 쓰자고 했고 이 사람은 도란대야. 근데 거의 아니되었는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어 있던 식으로 하니까 아니 나이도 10살이나 어린 게 나보다 힘도 없는 게 이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거 일단 문근이 사표수라고 언급 하니까 나오는 그런 것들 사실 이 양반 처음부터 상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상해는 키우면 되는 거고 자기 있다면 정보에 있다 보니까 뭐 정보에서 다른 거 커버할 생각이 있었는데 티어티어 하고 나오니까 상해 될 뻔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몇 살이냐면은 혹시 다 40년생이니까 50, 60, 30살 정도예요. 근데 특별히 본인이 학업의 방향을 결정한 거죠. 오케이 일을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고 계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20대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3대로 인생이 안 가요. 저도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때보다 많은데 20년 전에 저 이렇게 살려고 솔직히 생각 못했고 40년 전에 더 그랬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이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좌절을 생각하면서 결국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좌절을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좌절이면 좌절 온 만큼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극복하게 되면은 그만큼에게는 힘이 된다. 이 사람 봐라. 라고 느끼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주신 이 코멘트까지, 교훈까지 많은 분들께 좀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경인단과 토론합시다. 신원 남 대표님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